김두한, 시라소니, 김태촌에 이어 동대문 사단 대장 이정재에 대해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형당하기 직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도 잘못은 있기에 억울하단 말은 안 한다. 그런데 모든 잘못은 나에게 넘기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사형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깡패의 미화 목적이 아니며 그냥 그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폭력은 이유불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창고입니다. 오늘은 깡패 이정재 이야기인데요, 2000 씨름꾼 출신, 싸움 실력, 동대문 사단, 시라소니 린치 사건, 정치 깡패, 사망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씨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악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고 악수를 할 때 사람들이 기피할 정도라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힘이 굉장히 셌고 마을이나 지역에서 씨름 대회를 열었다 하면 상품으로 걸린 황소는 모두 이정재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깡패들은 보통 학력이 짧은데 반면 이정재는 그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건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뜯을 때도 일반적으로 세금 형식으로는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수금을 했고 지금으로 보면 약간의 다단계 형식과 비슷할 것 같네요. 싸움 실력. 사람들은 이정재가 그래도 동대문 사단의 대장인데 최강이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목도 두껍고 턱도 튼튼해 보여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라소니와 김두한에 비하면 절대 겸상도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부하들의 증언에 따르면 싸움을 못한다고 합니다. 1대1 싸움을 한 것을 봤다는 사람은 몇 없을 정도로 싸움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도 하고 힘이 굉장히 세서 보통 상대를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서 가격했다고 합니다. 씨름 베이스인 이정재는 실제로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시대와 비교했을 때 최근 씨름 선수 출신들은 유도 출신 격투 선수들과는 다르게 성공한 선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씨름이 인기가 없어지자 씨름 선수들은 격투기로 많이 넘어가곤 했는데 그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 최홍만입니다. 최홍만의 전성기 때는 엄청났지만 그러나 요즘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종합해볼 때 싸움을 못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못하는데 어떻게 두목이 되냐 할 수 있지만 이정재는 리더십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조직의 막내 정도 되는 사람이 사고를 쳐서 입건된 경우에도 경찰과 검찰청에 가서 직접 허리를 숙이며 빼내올 정도로 조직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정재 아래 따른 인원은 3천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동대문에서 사업가로 보이는 깡패. 먼저 동대문 사단입니다. 동대문 사단의 규모는 상인들이 무려 12,000여 명이고 종로 4가에서 종로 6가까지 7만평 규모의 2,900여 점포를 가진 거대한 규모의 집단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대문 근처 부지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약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남겼고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동대문은 이런 작은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0억원 가량 하는 3층 건물을 지어서 옥상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고 부하들을 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부하들을 정치 깡패에 이용하게 되죠. 동대문 사단에는 유지광, 이마수, 조율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상인들에게 평판이 좋았는데 이전 건달과는 달리 세금을 강제로 걷고 금품 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갈취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보호해줄게 해서 해결해줄게를 갖다 붙입니다. 앞에서는 고민거리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것 같이 행동하고 결국엔 깡패였죠. 시라소니 린치 사건. 이정재가 동대문에서 한창 잘나갈 때 한국전쟁 이후 켈로 부대에 있던 시라소니는 갈 곳 없는 부하들을 데리고 있다며 빈번히 이정재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 계기로 인해 린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라소니 이야기는 제 채널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쪽 상단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정재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인데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시라소니가 매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린치를 계획하게 되고 이정재는 시라소니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맨주먹으로 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것을 이용해 어두컴컴한 건물 안으로 유인해 린치했다고 합니다. 둔기, 손도끼, 흉기로 인해 시라소니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라소니마저도 건들 수 없는 동대문 사단의 이정재는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정치깡패. 자유당의 권력을 등에 입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그리고 이기붕의 자유당 취임 공작 등 각종 테러를 도맡다가 사실 이정재는 회장님, 큰형님, 호칭보다 의원님, 국회의원님이라는 소리가 더 듣고 싶었고 김두한이 똥물 사건을 일으키고 김두한도 저렇게 국회의원을 하는데 남들 못하겠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이천지방에서 민의원 출마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당에서 좋지 않은 눈총을 받게 됩니다. 자유당이 이정재를 이용하려는데 이정재가 오히려
오히려 자유당을 이용하려고 하자 이정재는 자유당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정재가 정치를 떠나고 주먹생활도 끝이 나면 자유당의 만행들을 언론에 말하는 것이 무서워 자유당은 다른 좋은 자리를 주겠으니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정재는 동대문 사단에 직함만 회장을 가진 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죠. 사형, 정권이 바뀝니다.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뀐 정부의 이미지 쇄신뿐만 아니라 깡패들이 정치하는 세상이 된 것을 가로막기 위해 조직폭력배 척결을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동대문 사단의 임원들은 잡혀 들어가게 되고 이후 혁명재판소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되고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으로 뇌물을 많이 줬고 경찰 인맥도 상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44세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형 전에 사형수가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겁없고 당당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는 엄청난 공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지막 사형이 1997년 이후에는 사형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형수는 대략 6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며 사형 제도는 남아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은 이정재의 부하 이마수 이야기가 제작 중에 있고 재밌는 영상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립니다.